축구. 어차피 수식기에 들어갔잖아요. 네. 그럼 우리 손흥민 선수는 좋은 거 아니냐, 오히려. 이 팔 그 골절 수술을 받고 돌아가서 휴식을 취하고 훈련에 돌아온다는 얘기였어. 네. 아, 근데 나 아스톤 빌라 좀 봤는데, 그거 어떻게 골절됐는데 그렇게 90분 다 뛰었대요? 한국의 드록바인 거지. 손흥민 선수 해리케인이 없어서 무리뉴가 괴롭잖아. 토트넘 팬들도 괴롭고. 자빠진 거 아니야. 앞에는 부진하고, 모호란 지쳐서 막 오바이트 집중이고. 무리뉴 축구가 좀 수비 위주의 좀 재미없는 축구를 하지요. 하지만 흥민이를 무지하게 이뻐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다시, 팬심을 얻었어요. 이 안에, 너 있다. 무리뉴 마음 이해해요.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중간고사 한 4일 보지 않습니까? 네.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어. 변수가 생겨서 중간고사가 하루 늦춰지면 어떨까? 아, 뭐 계엄령이 터지면 어떨까? 네, 약간 아, 진짜 어린 마음 그랬다니까요. 그래서 이재영이 느꼈던 중간고사의 마음이 무리뉴가 현재의 느낌이다. 네, 그런 느낌을 해요. 저는 이 나쁜 바이러스 치료제의 발견도 대한민국이 가장 앞설 것이다. 그래서 국익부강 이 약을 팔아서 대한민국의 그동안 국채를 이게 무슨 소리야? 근데 대구가 어떤 도시예요? 예전에 국채 보상 운동의 근원지 아닙니까? 우리가 약을 발견해서 인상시험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어요. 아니 자꾸 여기 우리나라 못 들어오게 하니까 우리나라 못 들어오게 하고 뭐 격리한다 이런 나라에는 니네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좀 인센티브도 붙이겠다. 결국 뭐냐면 약 팔아서 국익부강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? 그래서 리그가 재개되면 손흥민도 보고 토트넘이 다시 약진을 하는 모습들 요거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. 진짜 아무 축구다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생각했어요. 이게 그 우리 그 상암동 경제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. 저는 그 우리 그 각 방송사의 해설위원님들을 생각했죠. 그래요, 그래요. 한 두 주 정도만 축구가 사라지면 장지원, 한준희, 박찬하, 김한, 차상엽, 현영민 등등 이 2주 동안 다 합쳐보니까 대략 천만 원이 나와요, 이분들에게. 이분들 때문에 상암동 상권이 시장 경제가 완전 무너졌다? 네. 일리가 있어. 상암동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. 그 외 해설위원은 이왕제, 장지원, 한준희, 박찬하, 김한, 차상엽, 현영민도 있다는 거. 웃지 마! 반대급부적으로 방송국은 그래서 이걸 제작한다. 그런 거네요. 이분들 또 회식도 시켜주고. 그래서 머리 좋은데? 네. 조사해야겠습니다. 유튜브 하는데 A4 용지를 4장이나 준비했어. 자, 토트넘이 지금 41점으로 3위고요. 4위 첼시가 48점입니다. 5위 맨유가 45. 토트넘이 4점 뒤져 있죠. 5위. 근데 이 토트넘이 재개돼도 나는 이번 시즌이 힘들다고 봐요. 첼시나 이런 거는. 이 팀의 또 하나의 문제 좀 공격진이 돌아와도 수비가 불안하거든요. 클라스가 지금 챔스나 유로파 나갈 클라스가 아니야. 뭔가 와닿는 기사를 하나 보는 게 작년 챔스 결승 진출이라 타격이거든요. 큰 뭔가 업적을 이루고 나면 선수를 많이 바꿔야 돼요. 근데 투자를 안 하잖아. 그러니까 이 수비라인 베르톤, 알더비레트 재계약 안 하고 하니까 기량이 안 나오잖아. 그러니까 이게 그때 뭔가 매너리즘 빠진 거야. 레비가 이제 그 토트넘 지친 거 같은데? 아, 회장인데 그제 그 약간 일본 축구 같은데? 누구야? 후반전 약해지는데? 아, 후반전 약해. 드리블 나왔고 시바사키가 이 레비 회장은 바지예요. 바지사장? 바지입니다. 레비 하면 뭡니까? 솔드 스톤 투 짠 돌 이 아, 네. 네. 짠돌이라는 얘기죠. 네. 근데 이게 레비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위에 대가리가 있어. 대가리가 누구냐? 조 루이스라는 사람이에요. 이게 애닉그룹이라고 투자그룹인데 친구가 바하마에 삽니다. 세금에서 바하마에서 안 내요. 수천억짜리 요트를 갖고 여행을 전 세계 여행 다니시는 분이에요. 사실은 이 양반이 뒤에서 결정권자인 거예요. 그래서 레비가 짠돌이보다는 조 루이스가 짠돌이다. 근데 이제 이게 잘 모르는 분들은 다 레비 약간 총알받이 느낌이네요?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. 지금 제가 저보다 한 2, 3년 후배 PD가 저보다 승진을 멋있어요. 결국에는 두 팀이 2대1 승부를 네, 오늘 그... 죄송합니다. 역시 저는 아무 축구에 모든 걸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제가 보는 다니엘 레비는 아무 축구에서 말씀드린 거지만 바지다. 바지도 3개월에 얇은 모직으로 돼. 너무 추워. 춥다. 추워. 위에만 지금 무스탄 걸치고 있다. 추워, 이렇게 보여줘. 추워. 네, 추워요. 다음 편. 이 시국에 답답해서 진짜 태국인한테 나 뭐 스페인 누드 미친 줄 알았어. 너무 벗겨졌어. 디디디 너무나 외로워 아무 축구